Australia is the last stop for our tour. This has been such a long, long journey starting in January. I mean, actually last year, starting at our Seoul concert, and we're almost done with our tour, and I can't believe it. Okay, so on the count of Aussie, Aussie, Aussie! Blackpink 월드 투어라는 말 자체가 아직 너무 낯설고 뭔가 우리 얘기 안 같아요. 스탠바이 해주시고요. 그리고 스탠프 분들 이거 그냥 본문에 그러니까 막 안무는 아닌데 막 토크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막 웃는다든지 막 장난치는 것처럼 막 이런 게 있는 거죠. 예은이. 처음이다 처음이다. 아픈데 모르게 빨라주시가 만큼 나는 열심히 연습하고 맞추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첫 콘서트다 보니까 뭔가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긴 한데 팬분들이 그냥 저의 부족한 면들도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래도 즐겁게 애정을 담아서 많이 연습하고 준비한 콘서트니까 그래도 뭔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네, I'm excited. 그냥 계속 아쉽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마음적으로 뭔가 계속 아쉽고 시간이 있었지만 뭔가 계속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되게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.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아무래도 처음은 항상 아쉬우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어두운 밤이 날 가두기 전에 내 곁을 떠나지 마. 아직 날 사랑하니 내 맘과 같다면 오늘은 떠나지 마. 굳이 너여야만 하는 이유 묻지 마.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.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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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. 떠나지 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
맞췄어요. 이사 아니야 이랬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. 근데 아 그럼 맞네 이랬는데 아 어떻게 알았지? 역시 팬들은 빨라. 좋다. 네네. 손 뜨지 똑같이 들어. 잠깐만요 손이 왜 되게 해요? 그럼 제 손가락 하나 어떡해요? 항상 궁금했었어요. 이게 어떻게 입고 어떻게 걷냐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블랙핑크 한국에서 첫 콘서트 하게 됐으니까 뭔가 이벤트 같은 거 팬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크렁크로 이렇게 옷 입고 네 몰래 블링크 보러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. 이따가 콘서트에서 봐요. Blackpink is the revolution.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블링크가 차 있는 그 부분들 상상이 안 나서. 제가 이 날까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? 이기가요 첫방 시작을 해서 지금 2년이 흘러 사수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. 이틀 중에 첫째 날 콘서트 들어가기 딱 직전인데요. 손 떨리는 거 보이시죠? 계속 많이 해봤는데 여러 번 리허설부터 많이 해봤는데 아직 너무 떨려요. 블링크가 기다려온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더욱더 긴장이 됐고 너무너무 잘하고 싶고 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미리 감사드리고 멋있는 모습으로 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공연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화이팅! 나는 다 같이 눈 한 명 한 명 마주치면서 즐기고 싶어요. 어때요? 그럴 수 있죠, 블링크?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스테이 한번 부르고 갑시다. 일단 한국 블링크한테 보여주는 첫 한국 콘서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뭐 부담감도 컸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근데 뭔가 서울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하니까 좀 뭔가 되게 마음의 안정이 오는 것 같은 게 이제 한국 팬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막 딱 받고 이제 해외에 가서도 저희 해외 팬분들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번 콘서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네가 막상 한다고 하니까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쌈쌈 해주고 싶고 블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앞으로도 우리 다 단합해서 팀을 키워갑시다. 너무너무 고맙고 뭔가 블링크가 저희가 뭘 하면 좋아할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더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의상이나 무대 연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했기 때문에 블링크가 저희 무대를 보고 만족하고 좋아해 주시고 저희도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블랙핑크 될 테니까요. 그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.
산중.